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하면서 저는 특별히 요즘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연다든지 많은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나가 봤더니 기도처가 없어서 몇몇 여인들이 강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갈구하는 여인들이었던 거죠. 저는 지난 11월 6일 송도에 저희 예배 초소를 계약한 그 다음날 교회 반대편에 있는 가게에서 차한 잔을 마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건한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아, 오늘날에도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제 수첩에 큰 글씨로 송도의 루디아 집사님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송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루디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고 그 권능에 의해서 그의 집을 열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초신자요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큰 일꾼이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2, 제3의 루디아를 송도 땅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았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